오케이, 출발. 가자. 오케이, 잠시만요. 일단 제 오늘 목표가 여기 있는 하이퍼볼 가지고 픽업을 가진 포켓몬을 잡아서 그 픽업을 가진 포켓몬의 능력으로 모니터볼도 뿔리고 이것저것 뿔릴 생각이거든요. 내가 뼈파밍하는 것처럼 동업자가 좀 많아졌어요. 뼈파밍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려나? 나옹이도 픽업 있긴 한데, 잠시만. 나옹이 픽업. 근데 뭘로 때려도 죽을 거거든요. 야, 제발 그냥 던진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지. 제발 여기서 픽업이? 아! 늦었다! 야, 이것도 오늘 뼈 몇 개 팔아야 되냐 이거 씨. 뼈파리 소년이 되고 있어. 뼈파리 소년. 픽업이 뭐냐면요, 픽업 특성을 가진 포켓몬을 들고 배틀에서 승리하면 10% 확률로 랜덤한 아이템을 줘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스노우볼을 굴릴 수가 있다 라는 게 제 목적이었는데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하나만 더 사자. 2전이 있었는데 돈 1전밖에 안 남았어요. 다 썼어요. 나옹이? 아니야, 너 저리가. 지구지에 그리 잡을래. 아, 근데 보세요, 여기 동업자들 지금 여기 뼈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사람들 다 찾아온 거 봐. 아, 지구지에 그리. 야, 제발 픽업 줘야 돼. 자, 제발 잡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제발. 지구지에 그리는 픽업이 뜬 확률이 꽤 높거든요. 대신에 낮은 확률로 먹보가 떠요. 아! 픽업 내놔. 쓸모없는 포켓몬이 무려 두 마리! 없었어 이거! 하이퍼볼 두 개 사면 전재산 탕진이에요. 안 돼! 더 쓰면 안 돼 여기서! 어! 님들 못 앞이자면 밀줘요. 아, 소문 났네 벌써! 아, 진짜 이거! 나만 꿀파밍 했던 건데! 한 번만 더 질러보라고? 아,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돈을 벌고 픽업을 사자. 달걀도 꽤 귀해질 거예요. 이제 호박농사가 꿀이란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콩둘기 이런 애들도 많이 잡을 거거든요? 보이는 대로? 그럼 미리 모아놓읍시다. 어? 예, 나으리. 너 오늘도 단골인가 결국? 의뢰한 우유는 어떻게 구해지겠느냐? 어? 우유를 의뢰한 게 아닌 게? 물론 구해놨지요. 현재 6알춘 모두 사겠느니라. 자, 오늘도 역시 결국 상인. 신부는 저분이 상인인데 내가 더 많이 팔고 있어. 저걸로 어떻게든 돈 좀 얻고, 돈 얻으면서 뼈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팝시다. 뼈는 그냥 팔지 말고 내가 불법 농사 지을까? 일단은 뼈는 팔아도 되겠죠? 오, 보스 포켓몬이다. 잠시만. 어? 오, 심상치 않은데? 잡을 수 있나? 어, 종강수다? 잡을 수는 있겠다. 뼈 사는 사람이 왜 윤례로 없다? 맛있는 물까지. 이건 나중에 살 때 서비스로 드리자. 서비스로 맛있는 물은. 아, 픽업 한 번만 더 줘줘야 돼, 그 사이에. 야, 전재산 건다. 일단 하나씩만 사. 어이쇼, 내 거야. 상점에서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거래하시지요? 물건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ATM기 좀 갔다 오겠네. 아, 알겠습니다. 천천히 오시죠. 그 달걀 7개 다 사면은 얼마면 되겠는가? 달걀을 원래 개당 4푼에 팔려고 했습니다. 개당 4푼? 대신에 이것까지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 세트로 파는 게냐?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죠? 왜요? 어연 일이십니까? 아니, 그냥 돌아가면서 TP 타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토골드에 계실 줄은 몰랐네. 아, 예예. 예. 지금 상점 이용하면서 작전 짜고 있었어요, 저희. 그죠. 아, 그렇습니까? 아, 마저 따지십시오. 아, 예. 예. 수고하세요. 예. 뇌물 없나? 이따가. 좀만 갔냐? 그러면은 일단 설탕 두 개, 달걀 두 개 요렇게 어떤? 알겠습니다. 8푼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호박만 있으면 1량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디. 내가 이제 호박 곧 무한 양산 체제 갖춘다. 아, 그 대어브리에 물 좀 마시면서 하시죠? 쿨거래. 대어브리를 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내가 또 자네 부르겠네? 예예. 발표 가시지요. 8푼! 8푼이면 나쁘진 않다. 여태껏 시간 걸렸던 거에 비해 두개 팔았는데 8푼이면. 아, 근데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픽업이 중요하다고. 픽업 달라고. 제발. 13레벨이면 몸통 박치기 한 방에 죽진 않겠죠? 그렇지, 이건 잡았다. 제발 픽업. 제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지. 제발 픽업아. 제발. 역시 방어, 몸통 박치기, 울음소리, 꼬리 흔들기, 정보.
일전하고도 오픈을 썼어 얘 때문에. 첫 번째로 바꿔주고 이제 포켓몬을 잡으면 여기서의 도구가 하나둘씩 생길 거예요. 넘어가요! 모두 사겠네. 어디로 가면 되겠사옵니까? 당첨해서 만나세요. 상인아리 어디 계십니까? 뼈다귀에 놀라는 아들이 있구나. 다들 이렇게 뼈다귀에 놀라느냐 요즘 시대에는? 아유 좀 뒤처진 것 같은데 지금은 호박파이에 놀랄 때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전이 있는데 이걸로 살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달걀 다섯 개, 설탕 다섯 개 어떠십니까? 자, 뒤쪽에서. 예. 저희 잠시만요. 뒤쪽으로 가기 전에 예. 그 뼈 거래 현장을 목격하셨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아, 신님, 저한테 한번 와 보십시오. 왔는데요? 옆에 있잖아요. 아, 어디 계십니까? 응. 어디 계십니까? 여러롱. 신님, 일로 오십시오. 아, 예. 뼈를 거래했던 이유는 말입니다. 제가 합법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땅을 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도 불법으로 해야 되니까 의심이 돼서 와봤제. 이게 다 신님한테 또 조공을 바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 성실하게 사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거래가 한번 힘들구나, 재민아. 아, 이 거래 이거 빡빡해서 살겠느냐, 이거 조선. 이 비는 참 추적추적 내리고 이거 살기가 안 좋다. 자, 여기, 예. 이전 여기 있느니라. 준비한 물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내가 언젠가 이거 뒤 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 그러시면 저야 감사하지요. 아, 알겠느니라. 다음부터 상점에서 만나지 말자 우리. 아, 알겠습니다. 아, 이 너무 보는 눈이 많구나 이거. 뭘 그렇게 보십니까? 아, 뭐 호박 씨 구했나봐요. 에휴, 뭐 호박이 요즘 시대에 그렇게 귀합니까 그거. 지금 봤는데 지금 설탕이랑 왜 재민님 왜 손지? 아닙니다 상인나으리 아닙니다. 손지? 딱 보니까 지금 호박 파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 난 튀자 야 난 튀자 튀자 난 몰라 돈 받았어요 이전 받았어요. 이게 나 만물상이야. 나 없는 거 없어. 이상한 사탕이랑 뼈랑 쇼 붙이려고 하시네. 진짜 난 진짜 별의별 걸 다 판다 그죠 여러분들. 하이퍼볼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래 이렇게 픽업을 하면 하이퍼볼이 나와요. 극한의 파밍 메타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3푼에 파는 거지. 5푼에 파니까 하이퍼볼을 2푼 3푼 이렇게 파는 거지. 그럼 게이드가 아니에요? 오케이 뼈. 근데 단점이 야 대박 리포 플라핀. 포켓몬의 특공을 영구적으로 올려주는 아이템이죠. 내가 괜히 지구대글리를 잡은 게 아니야. 이런 거 파밍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포켓몬 모으기 시작할 때 이런 거 슬슬 풀어봐. 나 혼자 쥐냐? 왜 못 때려? 어? 왜? 와 깜짝이야. 어휴 지는 줄 알았잖아. 셀블레이드 한 번 더 때려도 되겠죠? 한 번만 더 연속 자르기 두 대 때리자 한 번? 뭐야 날개시기까지? 야 그만해. 이래서 싸움이 안 끝났던 거구나. 큰일 났다 나도 안 끝나겠다. 아 왜 죽어? 어? 안개 제거 비집 머신. 어? 기술 머신도 나오고 이제 슬슬. 그래 이래서 픽업을 얻은 거라니까. 일단 원금 회수는 가능해. 이로써 입증된 게 포켓몬은 돈이 된다. 넘어가요. 아이고 양반 나으리. 아이 뭐 장사가 좀 잘 된다고 소문 들었는데. 아유 그거 전부 다 헐값에 파는 겁니다. 헐값에. 아 그 헐값도 착하초봐 죽이고만 안 됐잖아. 아이고 나으리 이러면 셋네 굶어 죽습니다요. 아유 그게 사람을 쉽게 안 죽어. 셋네는 열심히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뼈 모으고 있습니다. 아 뼈. 아 그 장사가 안 돼 요즘? 그렇습니다. 아유 축의금도 못 낼 정도면 뭐 장사가 안 되는 거겠죠. 상인 나으리 재민님이랑 할 얘기가 있는데. 아이 뭐 내가 끼면 안 되는 자리인가 보네. 아이 끼면 안 되는 자리는 아니고 아 그냥 그 혹시 그 달걀 좀 남나 해가지고. 달걀 최근에 다 팔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장사가 잘 되네 여기. 잘 되네 그치. 아, 아닙니다 동생인데 양반이라가지고 아 정말 뽀글 양반님.
재민님. 예. 잠깐 다리 좀 피해줘. 아 알겠어 재민님 그러면 나중에 봄새 또. 아 예 나리 살펴가시지요. 오글이가 그 괴롭혀요? 저 양반이요 양아치요 좀 머슴에서 한순간에 신분상상으로 다시 못 배워먹어가지고 아주 내가 복수할 기회를 한번 줄까?